네, 주상원 소위원회가 어제 오후 주청사에서 북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20여 명의 한인 주민도 참석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주상원 관광국제위원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성원하고 북한의 평화통일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인사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잔천 오클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장에는 김현수 민주평통회장과 명한식 하와이 상록수회 전 회장 등 한인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상원 관광국제위원회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결의안을 통과시켜 상원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주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채택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